오늘은 어떤 기업 보시나요? 오늘은 팬 엔터테인먼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. 팬 엔터요? 네. 왜냐면은 지금 이제 OTT 제가 이제 그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고평가 감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때 실적이 11억, 영업이익 10억 나왔는데 뭐 액수는 작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800% 이상 오른 그런 수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다른 콘텐츠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가 꿋꿋이 이 계단에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는 이 콘텐츠 업체에선 팬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앞서서 이제 넷플릭스와의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의 이런 그 연관성은 굉장히 커진다, 크고 있는 현재 캐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팬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기대 작품이죠. 이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이 제목도 좀 재미있는데 좀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데요. 이 4월달에 넷플릭스와 이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텐트폴 이런 그 대작 들 같은 경우에 제작비의 그 이상의 어떤 투자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컨텐츠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개봉한 이후에 알아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걸 예상해서 들어간다는 부분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 넷플릭스와 계약하는 이런 유통 구조와 그리고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.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팬 엔터테인먼트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제 하반기 때도 그렇고 뭐 내년에도 4개 이상의 작품 라인업을 계속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중에서 저도 좀 고르는 게 좀 힘들었는데 팬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팬 엔터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고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? 기간도 궁금한데요.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.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10% 정도 해서 6,1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6,100원이 돌파를 하더라도 저는 보유 관점을 좀 꾸준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손절가는 5,1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팬 엔터에 대한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사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